울진군 평해읍은 지난 3월 4일 월성 1, 2주민 3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 소속인 남복해 전문 강사가 미소와 웃음이 가득한 친절이라는 주제로 주민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과 칭찬으로 표현하기, 건강 박수를 활용한 행복 지수 올리기, 인사법 등 일상 속에서 친절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교육도 진행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교육을 통해 배운 인사법을 실천해보며 서로 안부를 묻고 마음을 표현하니 미소와 웃음이 가득한 시간이었다며 일상에서도 열심히 친절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영섭 평해읍장은 찾아가는 친절 교육으로 소통의 장을 만들고 친절 문화를 확립하여 평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친절 교육에 함께해준 울진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전했습니다. 울진방송 이승주입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